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만들어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나이다. 인간은 거짓되고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고 7대 법을 다 이루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되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남은 자 드렸고 애굽 땅 중앙재단 주시고 머리돌 사명 다림줄 사명 주어서 일곱 명의 기름 부음으로 감람나무 열매가 맺게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 것인데는 기다리는 시간에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종들 되게 이 아침도 믿음 주시고 말씀 밝혀주시고 말씀만 따라가서 어려워도 사탄의 대적을 당하여도 그슬린 냉가리같이 되어도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9장은 악마 득세입니다. 제목이 8장은 재난의 동기고요. 그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다 불면은 세상 끝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나팔 4개 불고 땅 3분의 1이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북방 독수리가 앞으로 나팔을 3개를 더 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 둘째는 사회 혼란의 불길, 셋째는 교회 혼란의 불길, 넷째는 악의 발전기, 다섯째 나팔은 종들에게 시련기, 여섯째 나팔은 심판기. 그리고 구장의 제목은 악마들의 득세. 그래서 5개월 항충 때와 시련 받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5개월에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계시록도 돌아갑니다. 100년 역사에서. 그리고 나팔이 1917년부터 불게 됩니다. 그래서 58년도 와서는 다섯 번째 나팔에 불어서 거제 평화 공존 청황색 시대가 됐습니다. 이 청황색을 피하는 길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네 개 부을 때는 낙하망치로 혁명을 일으키는데 도망치면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탈북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황색 검은 연기를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3%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실현기이기 때문에 흑암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2절에 제가 무저갱을 예언이 그 이제 정치적인 배도자 타락자가 내린 스탈린은 낙하망치로 육체를 죽였지만은 후초프는 육체를 가만히 살려놓고 안 죽이고 영적으로 미혹만 시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과 똑같습니다. 뱀이 하와를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세워놓고 손만 잡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 사상전쟁이요. 그게 뱀이 하는 말이 하와 너는 결코 안 죽는 게 좋지.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중대제 그렇습니다. 그럼 너 안 죽는 게 좋지. 그 내 말 들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예? 달콤하지요. 빚 좋은 게 살고요. 그래서
아마 남자한테 물었으면 남자는 금방 아는 것 같아. 예, 남자니까. 모르지. 한번 해봤으면 그것도 볼만할 게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넘어갔단 말이요. 답이 또. 남자도 별 수 없어. 예? 이름만 남자지. 예? 사상은 여자나 남자나 같은 몸이잖아. 아담 몸에 갈비뼈 같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몸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예? 예. 아담은 흙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예수님 몸에 돌포도나무가 참포도에 접을 붙었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계시라고 주면서 내가 구름 속을 때 만나려면은 하나님 은혜를 가져라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합겠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창조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사가자. 네가 사는 이 에덴 동산은 저주가 덮였으니 이 큰 강을 건너가야 요단강이 있다. 가자. 그래서 작은 강 요단강으로 왔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저줄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은 큰 강이 4개 흘러가는데 제일 큰 것이 유라데스 2700km. 이 큰 강을 버려야 돼요. 복 받으려면. 알았어요? 여러분, 버릴 거요? 가지고 있을 거요? 뭘 버려? 유브라데를. 이 땅의 것을. 그게 원리요. 이 땅에 안 버리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갑니까? 몇 킬로가 되는데요. 그거 가면 뭘 주는데요?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 믿음도 역사가 언제 남을까 묻지 마요. 역사는 다 남는 역사고 역사 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역사 났다는 게 여자 후손의 뱀머리 깨버려. 그 역사 아닙니까? 그 깨는 거는 뭐 빨리 깨든지 늦게 깨든지 깨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났는데 그 기독교만 승리지 예수만 승리지 마귀는 실패입니다. 그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두 글자 예수 이름을 구원으로 줬어요. 자 천사가 마리아께 물었어요. 너희 뱃속에 예수가 임신됐는데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 예수가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 근데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가 많단 말이야. 응? 마귀가 예수 이름을 빌려서 대접을 받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학계서로 수륩밥의 인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외에는 다 마귀요. 알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본문에 이 일이 나옵니다. 자, 2절에요. 제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구멍은 뻥 뚫힌 거요. 지옥이요, 지옥.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개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게 육적인 뭐 꿀뚱 연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은혜가 끝난다. 은혜를 2000년 베풀었는데, 근데 흑암이 덮이니까 은혜가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어둠으로 포장을 했어요. 지구를. 이 지구 종말에 밤중에 온다 했죠. 예수님이 마태의 협보장 밤중에 신령 온다. 이 밤이 뭐냐. 이 세상에 잠자는 밤이 아니고 마귀의 밤, 마귀 시대. 그래서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황충이 여기서 나오지요. 메뚜기 팥쪽에 있는 듯 황충이 4대 강국의 넷째 짐승 다니엘 7장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세 마리가 자본주의 미용불 넷째는 공산주의. 응?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응? 이 황충의 사건은 마귀의 최전방에 특공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도 다섯 성읍인데 하나는 장망성이다. 그 황충 때 국가요.
그래서 요엘서 1장에서는 북편군대 이렇게 했죠. 북편군대가 시온에 들어와서 망한다. 자, 그러면 항수기가 나왔는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정갈. 정갈은 사람을 쏘면 사람이 쓰러져요. 복이 대단해요.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들었어요. 뱀에게 지혜를 줬어요. 예? 뱀이 지혜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시해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뱀을 만들었었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뱀이 하는 걸 보고 좀 배우란 거예요. 뭘 배워? 뱀의 거짓말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너희들은 진리의 지혜로 성경 지혜로 하라는 거죠. 그 뱀 따라가는 말이 아니고 뱀이 하는 일이 뭐냐. 거짓말 지혜 잡느냐. 너는 성경의 지혜로 뱀을 이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했어요. 이게 8장 7절과 대조가 됩니다. 8장 7절에 첫째 나팔은 풀을 다 뺐어요. 예? 기독교 다 말살시켰다니 그게 아모스 7장 1절이요. 어? 자, 왕이 풀을 베. 왕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은혜 시대를 베풀었는데 은혜 시대 풀을 3분의 1을 베요. 그게 나팔 4개거든요. 그 아모스 7장 1절 2절 3절에 풀을 뱉는데 움에도 다 움. 예, 풀은 자르면 더 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충을 지어서 주께서 주님이 마귀를 들었어요. 그 풀을 긁어먹어요. 순을. 그때 야곱이가 섰다가 계시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야곱이 미약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항충이를. 그렇게 예수님이 너 미약한 거 알았냐? 그러면 항충을 금해 주지. 이김을 준다는 거지요. 참, 이 예수님 변론요. 이 성경의 비밀 변론요. 에덴 동산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암호서서를 알아야 되고, 대선지, 소선지를 알아야, 종말을 알고, 항충을 이기고, 에덴 동산 들어가지요. 그 오늘까지 사도의 사명은 십자가 도만 전해갖고 이루어진 것만, 천국 가면 되지. 너희는 새 시대 못 가니까, 새 시대는 2000년 후에 가니까 가만히 덮어놓고 먼저 새 언약만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 천국 복음이 됐다 그토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시 예언하라. 영원한 복음 두고 나가라.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은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큰 바벨탑을 쌓겠어요. 바벨론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는 말씀 따라가야지 도중에 말씀 버리고 하와같이 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담 가정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선악과 법을 왜 세웠어요? 복받아 가라고. 근데 뱀이가 선악과를 먹게 미혹시켰지요. 그와 같이 오늘 왜 청황색이 나왔어요? 왜 러시아 땅에 기독교가 다 없어지고 평화공의 거짓말 나와서 세계를 속인 지가 56년이요.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 캄캄한 흑암, 항충의 흑암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주권이 인이요. 그런데 그 인을 수르바벨에게 줬다니까요. 학계 2장 23절에요. 그러니까 풀은 풀 수목은 가만히 놔둬. 그렇게 교회 모든 자본주의 가만히 놔두고 사상전쟁 이렇게 시온 사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벨론 사상 헬레니즘은 헬라주의는 마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주의가 시온산 정부를 이룹니다. 그렇게 바벨주의는 사탄의 주의이기 때문에 시온을 못 이깁니다. 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요. 다림줄이요. 그럼 나팔이 지나갈 때에 또 다섯째 나팔에
청황색이 나와서 거짓말할 때 항충떼들이 다섯 달 동안 대적할 때에 이 항충의 세력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재단은 무슨 뭐 하는 재단입니까? 예? 인신의 재단 아니에요. 그럼 찾아봐요. 본문을 학계 2장. 예? 학계 2장을 찾으세요. 6절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 주님 재림 때 되는 역사가 학계 2장 6절인데요.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보기는 조금 있으면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12장에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그때 바울이 설교 내용이 우리는 진동차는 것을 받았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만 진동했잖아. 우리 바울은 하늘도 진동, 땅도 진동할 때 진동차는 예수를 믿는다, 받았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때 잠시 후면 주님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잠시, 잠시가 2000년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심판 권세를 아들 예수께 남겨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은 저 세계 전체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 1번이 있죠. 해석이 사모하는 것이. 예? 우리 교회는 누구를 사모해요? 신랑을. 예수를 사모한다. 그 만국의 만국을 진동시킬 때 만국 이 지구촌에 보배가 이르리니. 구름 타고 십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초대 교회인데 구이사 성전인데 그 뒤에 쭉 해석해 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인이 최고지. 그 하나님 인이 있는 교회가 성전인데 학계서 제다이다. 74년 다리오 왕 2년 구이사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촌에서 재림주 만나는 역사는 애가땅 중앙재단 구의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뭐 동방역사 무슨 뭐 계시로 한 사람 다 가짜입니다. 왜 학계설 모르거든요. 하여튼 학계설 전하는 교회를 못 봤으니까요. 그런 전도지도 책자도 못 봤으니까요. 그렇게 은도금도 당신 것이랍니다. 인정해야 되죠. 아닙니다. 내가 월급 받았는데요. 내가 돈 벌었는데 내 것이지요. 레위기 25장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는 나그네야. 땅은 내 것이야. 알았지? 땅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것. 인정해야 되죠. 우리 뭐요? 나그네. 그래서 토지 무리법을 줬어요. 토지도 물러주고 기업도 물러주라. 토지 무리법이 일법에 축복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께로 받아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땅을 에덴 동산을 뱀이가 뺏어갔어요. 그 우리 근족 형님 예수가 와서 그 땅을 찾아서 물러주는 거예요. 토지 무리법.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9절에 자 이전에 나중 영광이 나중 영광은 이제 학계서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전은 스룹바벨 아니고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 역대하 5장에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성전 건축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은 구약에는 스룹바벨 4년 3개월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게 미가 5장 5절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데 평강을 주는 마지막 제단은
구의사재단이다. 저택교회다. 수르바벨 제자라고 했어요. 망군의 여호와의 말을 해놓고 이제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날짜 나왔죠. 이날에 지도놓습니다. 그 여기 아무나 동참 못해요. 택한 사람은 와요. 불택자는 떨어져요. 그 다음 18절 보시면요. 너희는 오늘부터, 오늘이 구의사입니다. 10절에 구의사 있죠? 구의사가 오늘이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보라. 이전이 뭐냐? 16년. 바벨에서 돌아와서 중단됐어요. 성전이. 이전을 추억해보라. 9월 24일이 핵심이 구의사입니다. 구의사가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인데, 그 전에 돌아와서, 바벨론 마치고 돌아와서 지대는 2월달에 나왔어요. 2월달에. 에스라 3장 8절에. 2월달에. 2월달에 제도록 하는데, 동족이 방해하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중단된 것이 16년. 그 다음에 학계서거라의 명령을 듣고 다리오가 구의사 성전을 지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4일,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보고, 16년에 뭐 했는가.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시작 있잖아요. 이게 다리오 왕 2년이 74년이요. 구의사. 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죄가 돼요. 학교에서 안 믿으면요, 세실에 못 가요. 예? 그게 구의사를 못 증거 안 하면요, 구의사 일꾼 아니요. 그 예수님은 정월 14일날 하러 왔어요. 유월절 양으로. 그래, 주님 가신 길에 마귀 공격받아요. 나는 사람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그 우리 대장 예수님이 사탄 세계에서 버림받아서 머리돌 됐다면은 우리 쫄병들도 버림받아야 돼, 한양받아야 돼요. 네? 어디 맞춤 해봐요. 버림받은 스푸드 아리엘이지? 스푸드 아리엘이요. 다이스 왕국은. 연분에 저기가 돌아와요. 근데 올 때까지 필경들을 괴롭혀야 돼. 좀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괜찮아? 살만해? 그럼 가짜야. 슬프다야. 어딜 봐도 슬퍼. 가정을 봐도 슬프고, 형제를 봐도, 교회와 민족을 봐도, 세상을 봐도 슬픈 세상이에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어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슬픔이 없다면요 기도가 됩니까? 그 우리 목사님도요 왜 밤에 30분만 잠자고 기도하느냐? 슬픈 일만 당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눈은 감아도 잠이 안 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계시록 받을 때도 열 달을 철학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 천막 교회 하는데, 콘서트 교회, 피난민 교회 하는데, 어떤 과부가요, 맹장병이 들려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막 헤매는데, 하나님이 인애자에게, 야, 내 딸이 지금 아파 죽는다면 잠만 자는 거야? 그래서, 그 갑을 얻고 병원에 갔단 말이요. 갖다 놓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열 달 한 거예요. 예? 그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옛날에는 맹장도 큰 병입니다. 요즘은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맹장도 죽어요. 맹장 핥다 중사 많아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해서 계시록 해석 받았는데 하나님이 종에게 슬픔을 주는 것은 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시험 오면요, 그 다음 뭐 준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수도원에서 쫓겨나서 굴에서 울다가 말씀에 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꼭 눈물을 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울었죠? 아, 대답해봐요. 울었으면 그 다음 죽기 뭐예요? 십자가 승리지. 예? 하나님은 그냥 안 줘.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풀로? 고난의 풀물을 좀 갖고 있다고요. 괴로워요? 영육관에. 고통이죠. 지금 하늘로 갔으면 좋겠지. 그럼 증거 마치라 이게 데려갈 테니까. 조건이. 그러면 이제 우리 초대교회 출발이 학교선데요. 다리오 왕이 유신 2년이요. 그 박 대통령이 건총 들고 혁명해서 61년 군사혁명 승리해가지고 14년 될 때가 75년도요.
61년 더하기 14는 75년도라니까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이에요. 그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인 것이 유대 나라의 역사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에 치워왔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기도했다. 그 14년 더 산다. 그 징조가 시계 바늘에 돌아갔다. 그럼 아수르 망한 징조는 풍년이다. 그래 75년부터 풍년이 왔잖아요. 뭐 빈틈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도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유대 땅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서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덴에 찾아가는 약속서라니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큰 구원이고 또 소선지는 큰 선지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요. 그런데 소선지 중에 학계가 제일 귀해. 그래서 스가랴 8장에 학계 말을 들어야 새 시대 간다고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74년 구인사재단이 저 전라도 익산에 성당교회에서 지대를 놨는데요. 아직도 눈에 삼삼합니다. 구의사 날 아침에 구의사 성일 모였는데 사람들은 150명 모였는데 이제 역사나면 북진한다고 머리에 수건을 세임건세 쓰고 지금 나갈 판인데 역사가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남반의 성전 그 기둥이 두 개 있지요. 그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여전히 가보니까 적더라고요. 그 기둥을 안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구의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사? 구의사는 성경 자세히 봐. 지대야, 지대. 이까지는 지대. 응? 내가 이 하문 성경 전부터 보는데, 국하문. 내 머릿속에 하문으로 따지자, 집대자. 지대가 쫙 글자가 두 개 나타나요, 머리에. 그 아침에. 응? 74년 구의사 날. 그렇게는 낮에 김강국과 김강국과 설교 시간인데 도망가고 없어. 할 소식 김천복을 나보고 최대강 네가 하라. 네가 구의사 말을 냈으니까. 그 할 말 없을 줄 알았더니 할 말을 줄줄 나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하니까요. 장신복과 뒤에 앉았다가 참 목사는 말 잘한다더니 말 잘 갖다 붙이네. 그 다 가서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지대 났는데도. 지대가 제일 큰 역사니요. 6천년 만에 노는 지대인데.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치 이렇게 한 사람은 믿어야 되지, 다 가더라도. 다 갔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가장 미약한 역사, 지약강성, 응? 가장 적은 것이 가장 크게 된다는 거. 지렁이 다 작게, 예?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골리앗 잡았다는 거. 모세가 80노인이 이집트 강대국을 뒤집어 엎었다, 유월절로, 예? 우리는 초막절로 러시아 뒤집어 엎었지요? 그게 75년도요. 5.15. 은빛 십자가요. 하나님 만대를 정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깨어요? 땅에 것도 못 믿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하늘에 내려 성경을 믿겠냐고요. 못 믿어요. 믿음 줘야 믿지. 그 믿음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마음이 못 믿는 걸 믿으니 감사하잖아. 예? 그러면 자 학계 2장 18절 봐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시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그 당시는 16년 동안 농사가 기근이 왔어요. 아무리 농사지도 농사가 안 돼. 1장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불어버렸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라. 오늘이 언젠데요? 구의사. 74년 구의사. 다리오왕 2년 구의사가 오늘이요. 뭐 오늘이 뭐 우리가 하는 오늘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이요. 그렇게 74년 구의사는 40년 전에 역사다 그 말이요. 응? 20절 그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세상 불탈 때 살아나는 게 복이지. 응?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을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이게 세계 심판인데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그 4대 강국이 전쟁 3차 하잖아요. 그때 다른 천사가
바람집을 잡아라. 계시록 7장 나오죠? 예? 이때요, 이때. 그 세계 전쟁이 이제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이 살아있는데 지금 전쟁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대제기 조약을 파야 이사 33장 같이 그 대제기 조약을 파면요 전쟁 난다고요. 그래서 열국에 보좌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에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이 엎드러지리라. 이게 기도원 역사거든요. 원수는 동부끼리 죽어. 근데 기도원 300명은 봉합을 밝히고 나팔 불고 어? 항아리 깨지면은 원수 북방 미디안 이긴단 말이죠. 그런 일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4절에 미디안하러 오지요. 그 기독교 빛의 종교인데 빛이 두 번 비쳐 갈릴리 메시아의 큰 빛이 비치면은 영혼구원 받고 그러나 기도원의 300명 불 밝히면 북방 무너지면 육체 구원 받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을 맺혀요. 스왈 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 마지막 종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가 누구요? 스룹바벨. 취하는 걸 안아줘요. 가졌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좀 종으로 써야 되겠다. 너로 인을 삼으리니 누구인? 하나님인.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거는 스룹바벨의 자격이 아니고 잘해서 아니고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그냥 택해준 거예요. 예? 그 자랑할 거 없어요. 뭐 스룹바벨 뭐 별거 아니야. 하나 택해서 스룹바벨이지 하나님 안 택하면 다 바벨이야. 알았어요? 그게 종말에 택하면 스룹바벨이고 안 택하면 뭐요? 큰 바벨이에요. 그 우리 재단은 택함으로 받기 때문에 스룹바벨 단체지만은 우리 재단 바깥에는 다 뭐요? 큰 바벨이에요. 예? 그럼 WCC도 바벨이에요. KNCC 바벨이에요. 뭐 아무리 정통으로 말해도 학교에서 안 따라가면 바벨이에요. 그럼 아무리 이단수를 들어도 학교에서 따라가면 재림 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대가 스룹바벨 손에 머리돌 된다겠죠. 그것이 전부 구약의 성경을 총종합한 것이 예언서를 계시록이라니까요. 그 계시록 6장의 목록적 계시인데 흰말 탄자가 두 번 얘기죠. 그럼 사복음서는 1차, 계시록은 2차. 2차 승리 때 대제기 붉은 말. 붉은 말 본론이 8장에 나팔 4개. 그 다음에 청황색의 본론이 9장. 그럼 9장에서 1절에서 12절이 5개월 환란인데 전3년 반 역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나오면은 항충이는 물러간다. 그럼 인은 언제 쓰느냐? 항충이 나올 때 쓴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겠지만요.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요. 한꺼번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채소를 자를 때는 뭘로 잘라? 사과를 잘라? 칼로 잘라? 그렇게 땅 팔 때는 사과로 삽으로 밥할 때는 칼로 채소를 썰어서 반찬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종들이 많지만은 율법은 죄를 가칠 때는 모세에게 맡겨놓고 은혜는 예수님이 직접 왔고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인으로 맡겼다 했어요. 스룹바벨에게. 그런 항수이 나오면요. 스룹바벨 인 말씀만 가졌으면요. 항수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목이 많지요? 예? 그 창문에 목장 발라놨어요? 안 발랐어? 그거 다 뜯어먹힌다 이제. 그와 같이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이 땅에 살면서 육적도 또 영적도 머리를 써야 돼. 근데 머리가 없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줘. 기름 발라서. 그래 알지요. 인간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연구하면요.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요? 아니요. 믿음은 연구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지. 따라합시다. 성경은 연구한 게 아니야. 믿는 것이야. 기록되었으되. 믿을 사람 따로 있어. 그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라. 전부 성경은 예수의 증거고 가룟유다는 제자지만은 마귀가 쓰는 종이요. 그게 가룟유다는 자기 사명하라고 예수께 입 맞추고 돈 받고 팔아넘겨야 돼. 예? 같은 시대 살면서 한 사람은 왕이 되고 만왕의 왕
한 사람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계시록 9장 가세요. 자, 하나님이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항충이를 이기는 겁니다. 항충이를. 항충이가 뭐냐? 러시아의 특공대입니다. 귀신 들린 앞잡이입니다. 응?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귀 때 항충에게 말하기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 이거는 오늘 WC 협상주의입니다. 장도교, 기독교 뭐 모든 교파는 그냥 놔두고 자본주의도 그냥 놔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법입니다. 이 학계서입니다. 인, 그 이사야 19장에는 중앙재단입니다. 한 구원자입니다. 에스겔 9장에는 목동창 서기관입니다. 예? 모든 소선지, 대선지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초림, 예수의 재림, 예수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림은 성취됐지요? 그게 신약성경입니다.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왔는데요. 우리 시대 끝납니다. 지대 노사는 마침 낙했어요. 그 74년 구의사에서 정월 24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이에요. 예? 7절에서 11절까지. 감람나무 두 나무가 순경무대 좌우에 섰는데 기름을 발랐어. 그게 13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해 신으로 되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야 네가 보는 이 순금등대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으니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요 어깨 힘 빼고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기다리면 기다리고 전하려면 전하고 오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종놈 주제에 뭐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고 쫓아내겠어요. 네가 내 집을 망치려고 하느냐? 쫓아내버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충성된 증인이라 했죠. 계시록 1장에. 예?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인정받았어요. 민수기 12장. 그렇죠? 그 여러분도 지금 충성을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인정하셨냐고요? 네가 보니까 가짜 같다야. 예? 내가 보니까 가짜 같아. 그럼 큰일 나간 거예요. 예? 주님 날 볼 때 내가 좀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이 중앙계단을 섬기고 이 말씀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사느냐 그 물어볼 때 주님 먼저 아시죠. 그게 예수님같이 충성된 증인이 되었고 그 본을 보인 것이 계시록 1장에 예? 해산했어요. 가까이 찾아봐요. 1장 봐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4절에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이 시켜 사는 거예요. 요한은 편지를 자격이 없어. 성령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이건 성부입니다. 요 말씀은 성부고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건 성령입니다. 일곱 영. 그다음 세 번째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죠. 그 우리는 동생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 충성을 했다면 우리도 충성해야 되지. 예? 그렇게 9장 4절에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래. 이게 미혹이에요. 그게 공산당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정교 회복했다. 러시아에도 교회 세웠다. 문을 한 100년 문 닫았다. 문 열었다 이제요. 자, 스탈린이가 1917년부터 문 닫았거든요, 교회를요. 근데 74년도에 소련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련에 들락날락해. 그래서 협상은 이 청황색 시대요. 그래서 오지래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인을 맞지 못해도 당장 안 죽여요. 5개월 동안 죽지 않아요. 끌고 가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5달 동안. 그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몇 달 떴어요? 똑같아, 5달에 150일. 그게 노아 때나 주님 재림 때나
심판 방법이 같아, 날짜도 같아요.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엄청 고통스러워요. 전갈은 알지만 쏘여보진 않았죠. 어? 한번 쏘여볼래요? 2시간 자빠지는데 2시간 정신이 없대. 독이 아주 많대요. 그 급소쏘이면 죽어요. 우리나라 왕벌이지, 왕벌. 어? 말벌. 급소쏘이면 죽어요. 그래서 산에 벌초를 갖다가 벌에 쏘여준 사람 많지요. 또 서울도 벌통이더라요. 벌이가 사람 처방 밑에 집을죠. 그 잘못 건드리면 쏘입니다. 그 소방소가, 소방대가 와서 물을 뿌리고 그 벌집을 따줘요. 어, 벌이 또 사람을 죽이는데, 황충이는요, 응? 정갈은요, 엄청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로 그 마귀의 독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곤충 정갈 같다 그 말이죠. 사람이 쏠 때 괴롭게 하면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정갈하면요, 그럼 방탄복이면 방탄복, 응? 뭐 덮었으면 돼. 근데 마귀는 하나는 인으로만 막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짝이 이사야 8장 8절이요. 자, 아수르가 유다 목에 올라오지요. 그때 누가 날개를 펴요? 누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예수거든요. 예수가 피를 줄 때는 유월절이지만 하나님의 책을 받고 심판할 때는 재림 때란 말이요. 그럼 재림 때 쓰는 나라가 7개, 우리 러시아인데, 아수르인데, 유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게 사명을 줘서 아이도 이 아이는 엄마 아빠 하기 전인데 돌도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의 철장관세를 순에게 줘서 이기는 것이 이게 75년도 5월 15일이요. 너무 정확해. 자, 이사의 둘째 아들이 언제 태어났어요? 예? 아, 학교에서가 그 출생 아니요. 구이사가 순이 나왔잖아요. 그 8달 되면 언제요? 74년 구이사에서 8달 되면 75년도 5일 아니요. 그 예표 때도 은빛 시대가 세워졌어요. 계롱산의 성전 지을 때 8개월 만에 지었어요. 70평 건물을. 예? 아, 그 신기합니다. 응? 자, 예표종을 통해서는 돌멩이 깨가지고 자연석은 바깥으로, 사람이 깬 걸 안쪽으로, 다음에 두께는 2자 60cm 넓이로, 응? 70평 건물 지었어요. 꼭 방주같이. 그리고 8달 만에 건축 앞에 은빛 시대가 세웠어요. 이것이 순회 재단의 예표요. 예? 그래서 순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뜯어버렸어요. 터만 있어요. 다 돌 옮겨갔더라고요. 아마 돌장사가 돌 실감 같아 팔아먹으려고. 그 우리가 심었던 나무는 요런 거 심었거든. 요런 거. 요 팔도 같은 심었는데 저리 가니까 이만했다고. 예. 40년 됐으니까 이만했죠. 아, 그 나무는 참 대단하대요. 응? 그 좋은 나무인데, 응? 보통 나무 아닌데.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 터만 있어요. 다 뜯어버렸어요. 끝났으니까 뜯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지요. 정부에서 계롱산을 도립공원이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 충청도 도에서 관리할 겸 전부 절간 다 뜯어내고, 민간에 뜯어내고, 다 이사시키고, 산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율수도 터만 있지, 다 지나간 사실이요. 그래야 또 성경이 맞아요. 응? 솔로몬 성전 세례용까지 끝났지요. 그러니까 그 터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해교가 와가지고, 응? 알라가 와가지고 뭐 황금 사원 지어놓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축제하고, 또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서쪽에 울고 앉아서 빨리 메시아 보내달라고. 이게 지나간 역사가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림자 교회에서, 모세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상처를 넘었는데, 끝났는데, 지나간 거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마가 와서 다 뜯어갔잖아요. 노마가 전부 뜯어갔어. AD 70년에. 응? 자, 그러면 이제 종말에, 항충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은 학교에서 스룹바벨 손에 왔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 보통 사람 못 믿어요. 인간 지식으로는 못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적어요. 2, 3개, 4, 5개. 응? 출발점이 그래요. 그리고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그날이 오게 버린대요.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아주 강경한 자세. 그 머리에는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이거 승리 기세. 실패했는데 이것들이 큰소리쳐요. 우리가 이겼다. 응? 가짜 면류관이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주 정당성가죠. 오늘 WCC, KNCC가요. 겉으로는 큽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협상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거는 아름다운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자 머리털.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무장해야죠. 그러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입이 사자의 같아. 그 오늘 종교적인 협상주의도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이빨이요. 또 철용압 같은 흥감이 있고 단결성.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니 군법성이라.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게 5개월이거든요. 그 5개월 항수가 전 세계에 퍼지면요. 태간종은 그때 다 나와요. 철장 가서 인 앞으로, 인마차에 들어가서. 그 전삼년은 중앙계단 하나 건축해서 감춰놨다가 역사는 5개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12장, 12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잘라놨어요. 알았죠?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전삼년이고 반때는 5개월. 잘라놓고 하는 거예요.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임금 있죠, 대표가. 무지갱의 사자라. 지옥의 임금이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두 가지 썼죠. 근데 저희 임금이지요. 근데 계시록 1장 보면요. 예수님이 지옥의 문의 열쇠를, 지옥 열쇠를 가졌어요. 그럼 지옥의 문지기는 여기 아바돈, 아볼론이야. 응? 그게 예수님도 지옥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옥의 문지기가 아니고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이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몇 달이요? 5개월. 그게 5개월 앞에 전3년. 1개월. 그래 합하면 3년 6개월. 1260일. 이게 11장에 나와요. 11장은 백말 탄자의 전3년 반 역사고 9장은 마귀 따라갈 사람들에게 악마 득세 화를 일으키는 마귀 단체가 9장, 8장, 9장이고 10장은 하늘로 갈 사람들 약속 공개 다른 천사가 옛날 선지서를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고 11장에 증거 맞추고 3일 반 죽었다가 공중에 주는 만나. 그 다음에 14장에 내려와 시온산에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요. 이게 계시록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남을 속입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아, 문재성 목사나 김방우 목사 계시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목사님 받은 걸 조금 배워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놈들이요. 응? 말씀 도둑놈 집에 서가라 5장에 뭐가 들어가요? 저주가 다 저주가. 저주 들으면 또 안다고요. 그러면 귀신이 들리면요. 축복을 이렇게 저주를 그 쏟아가는 거지. 어떤 사람 저주를 원합니까? 가른지라도 저주는 싫어해. 근데 삶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재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고맙지요? 그래야 가짜를 잡아가지. 진짜는 못 잡아가고. 그래서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 하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거 둘째 한데요. 이 둘째 하는 이제 13장,
13장, 11장, 13절에 됐어요. 그 둘째 하는 마흔 두 달, 후 4년 반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이제, 중동전쟁의 주님 공중재림 3차 전쟁 후 3년 이어지는데 동시에 하나님 앞 금단대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건강 유발하되 결박한 내 천사 이게 7장에 4대 강국 바람집 잡으라겠죠. 근데 11장에 인을 다 쳐 올라갔으니까 바람집 놓으라는 거죠. 그 3차 전쟁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미용불소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려 이 연월일시가 정월 24일 날이요 주님 공중재림한 날짜 그 연대는 몰라요 주님 공중재림 날짜는 있는데 연대는 안 나와요 근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비된 사람들 3분의 1이면 20억 이상대 20억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억의 군대요 그 동원의 군대들만 2억이 중동에 모여. 그 중동이 지금 하얗고거든, 하얗고. 전쟁터. 그 3차 전쟁도 거기서, 아마겟돈도 거기서, 아담도 거기서 죽었다, 이 말이요. 그 중동은 에덴 타락해서 죽는 장소요. 근데 우리 동방시온은 올라가는 장소요. 그 올라갈 사람은 한국으로 모이고, 죽을 사람은 사대강으로 따라가는 거요. 그 사대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따블시 산 사람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사도가 들었어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흉가빛, 핵무기거든요. 그 원자탄, 원자포, 원자폭탄. 그게 지역적으로만 죽이지. 세계는 아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리 예언의 성취는 한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자탄 잘 모르죠? 그래서 1945년도 8월 6일 날 일본에 원자탄 4톤짜리 두 개 들려서 나카사키 강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시범으로 보인 거예요. 원자탄 이런 것이다. 퍽 하는데 연기골로 갔는데 사람이 70미 직경에 다 날아가 없어졌다. 그게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이행에서 해보고 이게 중동에 유브라드 강가에서 터지는데 그때 거기 동원의 군인들이 2억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20억이 죽는다.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전쟁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꼬리에 머리 같은 거 봤어요? 총이요 총. 총을 딱 손을 잡으면요, 총 끝이요. 그거 가는 다 우리, 그게 머리요. 그 거리, 거기를 조성해서 총을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총 봤어요? 긴 총, 총 긴 거. 그 다음, 대포 봤지, 대포. 대포도 저 꼬리에, 꼬리에 그게 머리가 있어, 대가리가. 그거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이 확신하죠? 성경엔 뭐, 빠진 게 없어요. 머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뱀이 길잖아요. 응?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뱀은요. 영적으로 마귀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동원된 사람 다 뱀들이요. 응? 마귀들이요. 애굽이나 아수르 북방이나 이 세상 정치는 이 세상 전쟁은 마귀 전쟁이요. 그 우리는 말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으로 사람을 죽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들, 종족이 아니고 회개 못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치 못해요. 회개는 택한 자만 하지 아무나 못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 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귀는 회개가 없어요. 응? 그 교회단에도 회개 안 한 사람 마귀 편이에요. 성령은 첫째가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16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 봅시다. 16장 9절에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회개 안 하죠? 영광 안 돌리죠? 영에게 마귀한테 영광 돌려. 그렇게 마귀는 사람 죽이는 악령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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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기도 가고 예수님은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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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이게 달라요. 그만 쳐봅시다.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희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뱀과 싸우는 큰 전쟁이 이제 동방 땅 끝에서 끝이 나게 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빛 십자가 승리를 주시고 지금은 전통에 감춰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실현기가 왔는데 끝까지 참고 기록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현산을 향하여 쫓아가는 시대에 미혹받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여 공중의 주님 만나는 지혜로운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인을 맡기시고 항숭과 싸우라고 마지막 사명을 맡겨 싸우니 항숭떼들이 우리 제단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안팎으로 대적하고 있나이다. 그때 이기는 무기는 주님같이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방법밖에 없나이다. 기록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는 이 14만 선 밖에는 이길 자가 없나이다. 이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을 정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창조가 여기서 끝나는데 알파 오메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장을 주셨나이다. 머리띠를 주셨나이다. 다림질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 밖에는 다 사탄의 미혹이니 미혹을 받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